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숭아빠님의 요 영상을 보고 셰프크루 채널의 방향을 잡았었죠.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국내에서 요리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이런 영상은 조금 이제 지루할 수 있는 컨텐츠이고, 각자의 경험에 따른 찬반이 많을 컨텐츠이기 때문에, 유튜버로서의 승우아빠는 더 이상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요리사 직업에 대한 교육과 실제 현장, 그리고 경험 등에 집중을 하는 정보 채널이라, 이런 부분들이 채널의 성장과는 무관하게, 저는 좀 계속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자, 승우아빠의 저 영상은 국내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고, 저는 학벌이 중요한 이유에서, 국내 부분도 조금은 다를 거지만, 해외에서 요리사를 꿈꾸시거나 경력을 쌓고 국내로 돌아오실 때 학벌이 왜 중요하고 어떤 과정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학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 견해이긴 하지만, 수백 수천 명의 요리사 상담과 해외 취업 멘토, 요리 유학 수속을 진행하면서 나름 쌓아온 내공이 조금 상당하다는 거, 저도 10년 시드니 셰프였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래요. 제 경력은 영상 밑에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벌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 전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이 직업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다른 직종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커리어 배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경희대 4년제 가십시오. 2년제 취업률 1위 이런 거 다 해봤자 어차피 경희대 4년제의 명성과 사회적 시선에 비하면 좀 국내는 국내에 맞춰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요리대학교를 다니는 후배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 내고 자격증 따거나 돈 내고 대회 가서 남들 다 따는 상장, 메달 모으는 거 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지방대를 가시더라도 광역식 쪽으로 가십시오. 일자리라도 많아야죠. 참고로 4년제 학사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몇 나라 안 됩니다. 대부분 2년제가 기본 선택이고 학사는 이어서 할 수 있는 옵션으로 놔두죠.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등 다 똑같습니다. 여튼 해외 같은 경우 학력이란 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야 성적에 커트라인을 두고 4년제를 가느냐, 인서울을 가느냐, 전문대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하지만, 외국에서의 요리대학교는 기술전문대학, 즉 컬리지입니다. 4년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성적순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기술전문대학교, 즉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2년 빨리 기술 배워서 사회로 나가게 하는 중간교육기관이죠. 호주를 예를 들어보면 호주인 대부분은 테이비라고 하는 공립요리대학교를 다닙니다. 요리대학교에 명문이 있다던가 대학교의 퀄리티로 성적순으로 간다던가 하는 개념은 없어요. 지역마다 시설이나 도시로의 교통 때문에 특정 지역의 학교에 몰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전문대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만 마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유학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도 많은 거죠. 이와 같이 요리대학의 명문대라고 하는 건 사실 유학생들이나 아시안들이 생각하는 간판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CIA라는 요리대학교도 시작은 참전용사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게 전문 기술을 가르치던 곳이에요. 유학생들에게는 2억 가까운 학비를 써야 하는 무시무시한 곳이 되어버렸지만요. 요리대학교가 소위 명문대라는 게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대, 전 세계적으로는 하버드나 옥스퍼드, MIT 등을 나온 사람들이 전 세계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 요식 분야를 선두 지휘하고 있어야겠죠. 요리 명문대라는 곳에 아시안들이 넘쳐나니까요. 그리고 호주인들은 1년에 500만원, 600만원 정도의 학비 되는 공립기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학생들에게 한참 뒤처지게 되는 거겠네요. 아이러니하죠? 실제 산업이랑 유학산업에서 말하는 학력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구장창 말했었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란 건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요리 분야에서만큼은 학벌보다는 경력이 우선시 됩니다.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긴 학교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능력과 루트를 만들어 주어야만 하고, 이 같은 역량 없이 수업만을 자랑스럽게 내놓은 요리 학교는
교육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요리 학사나 석사를 땄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주방 키친에서 요리를 더 잘할까요? 취업이 더 잘 될까요? 요리 척척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주방에서 칼질을 더 잘할까요? 다만 학교에서 얻는 인맥의 퀄리티는 다르겠죠.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도 사회 나가면 좁아집니다. 학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곳이죠. 요리사끼리 뭉치는 게 사실 잘 없고 잘 안 뭉쳐지려고 합니다. 뭐 원래 좀 각자의 곤조가 있어서 그런지 사회에서 요리사들의 모임은 잘 안 이루어져요. 하지만 학교는 다르죠.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는 인맥이 오래가긴 합니다. 요리 산업에서의 고학력은 매니지먼트나 개발, 마케팅 이런 쪽으로서의 방향을 잡는 것이지 뭐 요리사가 되기 위해 4년제 학사를 가는 서양인들은 제 경우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 시간에 경력 쌓고 돈 벌어야죠. 요리사라는 기본 직업에서의 학력은 2년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뒤에는 업장에서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면 끝나요. 학교에서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기본 교육 과정인데 뭘 엄청난 걸 배우겠어요. 그래서 해외 학력이란 건 쿡과 셰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전문적으로 배웠으면 퀄리파이드, 자격 있는 셰프란 뜻이고 학력 없이 시작했거나 뭐 요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 떠가지고 요리하는 사람들은 다 쿡이라고 불려요. 학사를 할까 하지 말까, 뭐 필요 있을까 필요 없을까를 선택하셨을 때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2년제를 나오시고 일을 해보면서 본인의 길이 요리사에 맞는지 어떤 요리사가 어디에서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겪어보면서 추후 학사를 이어서 할지 말지 정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호텔이라는 대기업을 입사를 하던 레스토랑에 입사를 하던 일단 2년제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2년제 요리 유학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뛰어보고 뭐 학사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주권을 딸 때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일을 해보면서 직업에 대한 여러 갈래를 만들어 놓기 위함이기도 하죠. 두 번째, 외국과 한국의 학사의 길. 외국에서의 호텔 입사를 보면 당연히 2년제 전문 학사를 하던 뭐 4년제 학사를 공부했던 똑같습니다. 학사를 해서 입사에 유리한 위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다 끝내는 거기도 하죠. 뭐 승진에 있어서도 업장에서 요리사로서 일을 하면서 보여지는 업무 능력과 관리 및 매니지먼트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학력은 졸업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뭐 전혀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제 몇몇 대기업의 입사 모집에 학사를 기본 학력으로 설정해 둔 곳들이 있는데 뭐 이런 곳은 학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더 많은 지식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마다 업적마다 갖춰야 할 능력들이 다른데 뭐 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다면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경험보다 학업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높이가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모든 대기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해외 학위 소지자들을 따로 뽑는 것도 많아요. 뭐 해외 2년제 전문 학사 뭐 플러스 경력을 조건으로 두는 것도 있으니 뭐 국내로 복귀하실 때 이런 조건들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뭐 유학을 했다고 유학파라고 다 인정해주는 옛날도 아니고 결국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한들 뭐 칼을 쓸 줄 모르고 현장 경력이 없고 사회생활 못하면 그냥 사회초년생 막내 요리사인 거죠. 유학을 했으면 그만한 경력을 가지고 와야 인정받는 겁니다. 유학생들도 매년 내놓으라 하는 뭐 해외 요리 학교들에서 몇천 명씩 배출이 되니까요. 외국에서의 학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뭐 2의 3의 뭐 2 미쉐린, 3 미쉐린을 포함 다양한 업장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뭐 졸업하기 전에 우리나라 뭐 밍글스 같은 유명 레스토랑에 이력서를 내었을 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은 학력보다 경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즉 요리 유학의 성공은 학업과 경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학력만으로 승부를 보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도 학력은 그저 퀄리파이드 셰프인지 쿡인지를 보는 것뿐 그 후는 학력에 대해 묻지도 않고 철저히 경력에 중심을 두고 본인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외국 대 한국. 푸드 디자이너란 직업을 봅시다. 외국에서는 헤드 셰프가 이런 작업을 하고 뭐 당연하겠죠. 이런 걸 못하면 보스가 아닌 거예요. 뭐 능력이 없거나 거짓 경력이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푸드 디자이너는 약간 조형과 시각 디자인 그리고 약간 포토그래퍼 같은 직업이지
외국에서는 푸드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는 한국과는 개념이 아주 틀립니다. 간혹 푸드 디자이너가 꿈인데 요리 유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그런 푸드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상담을 하셔야 해요. 음식과 서비스, 운영이라는 직업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뭐 디자인과 시각 작업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아주 다른 거죠. 요리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 또한 외국에서는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고를 기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경력을 쌓으면서 약간 대부분의 호텔 경력을 중요시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짧은 시간 내에 따서 교수가 됩니다. 참고로 제 동료였던 독일 셰프도 뭐 시드니 루꼬롱블루 교수가 될 때 이와 같이 되었고,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여러 호주 요리대학교의 교수님 또한 기본 2년제를 나와서 뭐 호텔 경력으로 되신 거예요. 우리나라와는 사는 모든 시스템이 다르지만 결국 외국에서 경력 10년 정도를 쌓고 뭐 오는 스타쉐프라고 하시는 분들도 석사, 박사 없이 경력으로 국내 요리대학교에서 교수님 타이틀을 따고 있지 않습니까? 경력으로 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리사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을 하면서 당연히 많은 공부를 해야겠지만요. 물론 요리 관련 부분에서의 공부도 있겠지만 뭐 일을 하고 경력을 쌓다 보면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뭐 확고해지면서 알게 됩니다. 그때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해서 넓혀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요리사 말고 전문학사를 공부해서 요리 분야 말고 원하는 분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뭐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국내 학교를 다니면서 뭐 좋은 직장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애초에 많이 불가능하고, 아시안 수직 문화에 어린 친구들이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호주보다 뭐 서양보다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다채롭습니다. 요리사에 대한 진로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본인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서 생활을 해야 하고, 버텨야 하고, 참아내야 하고, 견뎌야 하는 트레이닝을 거치죠. 외국 나와 있는 것 자체로서가 우선은 도전이니까요.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경험의 질이 높은 상황이면 요리사와 관련 분야로 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경력을 바꿀지언정 그동안 해왔던 일에서 배운 충분한 의의와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새로운 직업에 뭐 고스란히 녹여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외국에서 유학하고 경험하는 게 한국보다 질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스타 셰프 중에서도 유학파가 많은 거고요. 국내파 중에서 이런 질적으로 높으려면 오너 셰프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회사원과 뭐 사장의 차이니까요. 네 번째, 공부에는 때가 있다. 전 살면서 이제야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뭐 옛말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비슷한 노하우 같은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비슷한 인생의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좋은 환경과 아이디어와 본인의 능력과 운과 시대를 잘 만나서 이런 비슷한 인생의 루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보다 약간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전 안전빵으로 살아왔던 게 대부분이라서 웬만하면 모험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유학이나 해외 취업, 이민 쪽에서는 안전빵이 최고예요. 저도 때가 되었을 때 모험 한 방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잘 시작하게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도전과 모험을 해서 뭐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부에 때가 있다라는 말은 기본이 되는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때를 기다리는 힘과 지혜를 얻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요리 쪽의 분야는 그 공부의 때를 본인 스스로 깨닫고 정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위는 2년제 전문대를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리 분야나 요식 산업의 크기가 큰 나라일수록 다양할수록 학력보다는 경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백종원 선생님이나 최현석 셰프님이나 뭐 승우 아빠 같은 분들을 봐도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요식 산업 안에서 명사에 가까운 위치를 고수하시고 있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지금도 배우시고 있죠.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요리사라는 기본 캐릭터를 2차 전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그 공부가 전통적인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뭐 방송일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도 있고, 컨텐츠일 수도 있습니다. 요리사가 되기 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더 좋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일을 하기 전
뭐 대학에서 얻은 더 많은 지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 선구안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원래 학업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요리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뭐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뭐 못한다기보다 뭐 학문에 대한 공부가 맞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죠. 요리사가 공부까지 잘하면 진짜 날개 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경력자가 되었을 때 뭐 인력 관리나 푸드코스트 관련 회계나 뭐 마케팅이나 뭐 운영과 경영에서 뭐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브라 하겠죠. 이런 걸 나타내시는 분들이 생기고 뭐 갑자기 공부를 하거나 학위를 따서 다른 요식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경영과 마케팅 쪽으로 약간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식 산업에 포함된 다양한 직종과 직군이 있지만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리사라는 직업은 이 직업만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기본 산업과 복지, 임금 등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 능력 있는 어린 친구들이 쉽게 포기를 하고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해요. 하지만 사업적인 걸 보았을 때 다양한 걸 시도하거나 처음 사업을 하기에는 외국보다는 쉬운 거는 맞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요리사의 시작은 뭐 외국이나 호주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사회 초년생이 도전을 위해 모을 수 있는 기본 자금을 위한 임금을 위해서라도 뭐 짧게 싸게 끝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호주로 관심을 조금 더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외국으로의 유학은 학력이라는 이름보다 경력이라는 능력을 얻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홀로서기라는 도전을 하는 것이며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의미를 한층 더 높게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외국에서 학위가 필요한 이유. 뭐 호주같이 유학을 하고 나면 이어지는 비자를 주는 나라는 요리대학 후 뭐 졸업생 비자, 스폰서 비자, 영주권 비자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뭐 호주가 아닌 호주 밖에 학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경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죠. 비자나 유학이나 이민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뽑으면서 돈도 같이 버는 일석이조의 국가 사업인 거죠. 그래서 자국 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외국 학위란 건 제가 앞서 누누이 말했던 경력을 쌓기 위한 기본 준비 단계이자 추후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격증이며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국내파들보다 경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외국과 국내의 요식 산업은 같지 않다. 소비자의 성향도 다르고 유행도 다르고 사업을 위한 세법이나 노동법 등등 국내에서 꿈이 있다면 국내에서 시작해서 버티고 배우는 게 낫다고 말이죠. 요식 산업의 기본은 소비자의 식이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형태든 소비층이 있고 소비층이 원하는 식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상황과 장소와 나라가 변하더라도 셰프라면 때때마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죠. 참고로 고든 램지도 우리나라에서 버거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요. 뭐 김치버거, K버거 뭐 이런 것만 안 했으면 합니다. 밥집, 패밀리 레스토랑, 미쉐린 레스토랑, 호텔, 연회, 바, 비스트로 등등등 식이라는 문화는 주와 연결되거나 서비스화가 되거나 장소로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 왔지만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업장에서의 경험과 다른 직위에서의 경력을 더 빨리 쌓아갈 수 있는 외국에서의 학위, 그와 이어지는 경력을 통해서 더 많은 안목과 더 넓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나라 요식산업의 주축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유학파, 유학파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절대 국내파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국내 셰프님들의 학력에 대해서 말해보자. 뭐 잠깐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의 고등학교 선배이신 에드워드 권 셰프님을 보면 영동전문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 조금 뭐하지만 공부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력에 대한 이슈는 영동전문대학교가 아닌 6주 뭐 CIA 온라인 과정을 들었던 것에서 나왔죠. 그리고 에드워드 권 셰프님 하면 학력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경력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 경력 또한 외국에 나가서 빚을 뿜뿜 하셨고 그래서 금이 환향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외국에서의 기회와 경력에 대한 질이 틀립니다. 경력이 많더라도 셰프님의 자서전인 7개의 별을 요리하다에서 보면
우리나라 호텔에 잠시 와서 일하셨을 때 경력이 별로 없다는 이유와 젊다는 이유로 고인물들에게 대우 못 받은 사건을 알 수 있어요. 질보다 경력의 양, 경력 자체보다 뭐 학연, 지연, 짬밥순,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곳들이 이런 분위기라고 하니까 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식당 뉴코리안의 선두주자이신 임정식 셰프님을 봐도 뭐 2억 가까이 하는 미국 CIA 요리대학교를 나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레스토랑 정식당의 셰프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CIA 대학교를 나와서 정식당을 차리고 뉴욕 한복판에 본인 레스토랑을 차렸을까요? 돈이 많으신 거죠. 현장 셰프가 아닌 지휘하시는 총주방장님의 위치에 있으신 거지 현장 셰프는 아니신 겁니다. 요리는 헤드 셰프님들이 뭐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자본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임정식 셰프님 같은 길을 많이 걸으셨으면 해요. 더 많은 고용 창출, 뭐 한국의 음식을 알리는 통로, 뭐 새로운 도전 등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 줘야 한다고 보니까요. 뭐 부럽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임정식 셰프님으로. 뭐 송은 셰프님 또한 CIA 요리대학교 출신이시고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죠. 뭐 참고로 CIA 요리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입학 조건은 굉장히 쉬워요. 다만 2억 정도 돈이 있으셔야죠. 약간 호주는 평균 2천만 원대인데. 아무튼 송은 셰프님도 경력이 약 10년 정도 있었을 때 빛이 나신 겁니다. 우리나라 오시면서 마스터 셰프 심사위원으로 오시면서 뭐 본격적인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르셨죠. 대부분 유학파 셰프님을 보시면 뭐 8년에서 10년 정도만 뭐 경력이 있어도 국내 레스토랑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그만큼 경험과 경력의 차이가 질적으로 높고 뭐 레스토랑 산업의 크기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니까 그만큼 기회도 많은 거죠. 송은 셰프님이 일하셨던 레스토랑 정도의 퀄리티는 미국, 호주, 유럽에 아주 아주 많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졸업 뒤 비자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학력만 얻어 나오는 빈 깡통 경력이 되는 겁니다. 김영석 셰프님, 정호영 셰프님도 뭐 르꾸르동블루와 츠지 요리대학교를 졸업하신 유학파이고 한 분은 사업으로, 한 분은 회사원으로서의 성장을 이룬 분이십니다. 뭐 설명드린 간단한 예를 봐도 요리사는 결국 경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학력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는 없고 나중에 사업을 위한 건 자신의 경력으로 투자를 받거나 돈이 원래 많으면 됩니다. 가끔 우리나라에 이제 조리 자격증을 유학 갈 때 따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위에 앞서 설명드린 셰프님들 중에 뭐 조리 자격증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대학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요리사라는 자격증이죠. 자, 오늘은 정말 긴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뭐 자격증, 대회, 뭐 대학교, 일자리 등 뭐 진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에 2편, 3편으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도전은 없다 라고 말하는 깃불이라는 공대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도전하면서 얻는 실패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한 잠깐의 휴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심호흡 한번 하시면서 이 시국에 떨어진 마음을 다시 올려보는 하루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